네, 거의 다 건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볼륨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밑에는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번 방치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염색으로 인한 손상도 있고, 또 모발은 5레벨의 모발 색깔을 갖고 있지만 약간의 그 친수성 곱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피카에 쉽게 보는 연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자, 이렇게 보셔서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자, 손상이 굉장히 심하죠. 심한 이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냥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자, 이 상태에서 모근 있는 쪽에 보시면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C1, pH 9.5짜리죠. C1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그냥 도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자, 이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네.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한번 우리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그래서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믹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상이 있어요. 손상이 좀 끝에는 좀 데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pH 9.5짜리 건강 강검 수술 펌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죠? 윤기도 많이 나고요. 느낌이 통통해요. 통통하고, 자, 이렇게 잡아보시면 아까 손상이 있었는데 전혀, 네, 단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한 후에 가볍게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하고요. 리페어 크린이라고 그래서 폴립,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린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깊은 연화를 봐야 되거든요. 일명 피카의 미친 연화. 네, 깊은 연화인데 그 연화를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을까 하는데 오랫도록 하신 분들 이런 촉감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피카의 물구나무석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세어 볼게요. 네, 이렇게 쭉 쓰니까 어때요? 연화가 된 거죠.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볼륨을 주면서, 그러니까 뿌리를 살리면서 볼륨 주면서 시컬펌을 할 건데, 이런 허쉬 레이어드 단발컷은요, 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고객님은 여기가 납작하세요. 그래서 주문이 여기가 뽁 튀어나오게 해달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피카에 더블 뿌리 살리기를 하시면, 네, 확실하게 살겠죠. 네, 뭐 어떤 그 실루엣이라도 뿌리가 많이 살아야 예뻐요. 그래서, 자,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증된 거죠? 피카의 뿌리, 더블로 뿌리 살리기. 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13mm. 하지만은 저희는 더블로 살려요. 이 판넬 그대로 들어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요 두상 각도에 따라서 쫙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저 이렇게 뿌리를 다 볼륨을 살려놓고요. 그 다음 앞쪽에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님께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이에요. 네이프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와인딩 할게요.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오늘은 C컬 한다 했어요. 그래서 약간만 쿠션만 있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한 바퀴 반 정도. 네, 오차컬 만들 거예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꺼주세요. 끝이 손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뜸 들이시고 벌써 다 건조가 된 거예요. 자, 싹 다려주시고 벌써 건조가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은 벌써 건조가 됐어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수분 건조 하시고요. 한 바퀴 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돌돌돌. 자, 너무 쉽죠? 네, 피카의 아이롱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쉬워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롱이 길잖아요.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빗질 곱게 하시고요. 19mm. 자, 19mm예요. 수분 건조 한번 싹 해주시고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뜸을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층을 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요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닦아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네. 자, 싹 다려주시고요. 벌써 다 건조가 됐네요. 자, 자, 피가 되게 빠르죠? 네. 엄청 빨라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여기서 딱. 자, 지금부터 이제 22mm인데요. 제가 그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쳤기 때문에 예, 층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2초씩. 네, 이렇게. 자, 그래야 빠지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자, 네. 이렇게. 어머,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눌러서 꺼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한번 싹 다려주시고요. 또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좌측도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도. 자, 피카에, 자, 아이롱을 온도를 끈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예, 네, 되죠? 손상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고온으로 했을 때, 예, 이 모발 끝이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이 디스커넥션을 치다 보니까 차이가 있겠죠? 네, 이럴 땐 2초씩. 네. 그대로. 자, 네. 이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얘를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딱 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속에 아이롱은 저온이고요. 덮개 아이롱이 고온으로 해서, 네, 웨이브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 윤기 많이 나네요. 그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한 뜸 정도 건조가 될 때, 자,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극손상이니까 네, 저온을 이용하고 덮개의 고온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컬펌을 완성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건조가 되면 저희는 수분 조절을 폴리로 해요. 폴리. 자, 분사를 하신 다음에 자, 수분 끝까지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축축축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와우, 벌써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셔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아홉,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자, 저희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했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볼륨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요. 네,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